한 차례 내린 비로 누워버리신 에키네시아. 꽃대가 튼튼하고 꼿꼿하게 자라서 방심을 했습니다. 이 녀석은 반쯤 누워있습니다. 또다시 내릴 장맛비를 대비해서 단단히 묶어줍니다. 수국은 실하게 묶어주었다고 확신을 했건만 똑하고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엄청이나 미안스럽지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의 국민장미 안젤라는 또 한 번 힘차게 꽃을 피웁니다. 겹사스타데이지는 물폭탄을 맞은 것이 분명합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지대에 묶어줍니다. 그런데 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강아도가 북쪽으로 떠밀려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잘라주고 묶어주고 장미들을 잘 정리해보지만 도대체 태가 나지 않습니다. 그 난리통에도 꽃을 피우고 있는 장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빡빡 머리를 밀어주었던 노란 비올라는 그새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 모습을 말똥말똥 바라보던 보라색 비올라는 작업을 걸어봅니다. 에고고 내 새끼들 하면서 애정의 눈빛을 발사하는 이 녀석은 해바라기 프로커플럼. 노란과 분홍색 투톤이 이뻐서 정원에 들였습니다. 그 밑에는 정말 해바라기를 닮은 루드베키아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이쁘게도 피었습니다. 포체리카는 걔들은 해바라기가 아닌디 어두워서 안 보이는 값소 라고 하면서 형광등을 켜듯이 빛을 발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람을 몽롱하게 만듭니다. 에키네시아에 가려 길을 펴지 못했던 하늘국화가 하늘하늘 귀엽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붉은 꽃을 피우며 천연국도 에키네시아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요 녀석 가을까지 쭉 꽃을 피우는 기가 센 녀석입니다. 오늘부터 1일이야 하면서 백일을 약속하는 이 녀석은 백일홍, 미니 백일홍 자하라입니다. 백일도 넘게 꽃을 피우는 녀석인데 조금은 겸손을 떨고 있습니다. 백일 받고 900일 더! 라고 외치는 이 녀석은 바로 천일홍 되시겠습니다. 녀석 허풍이 선을 넘었지 말입니다. 한 차례 폭풍개화를 했던 독일 장미 안베르즈는 수자는 고생했네 라고 하면서 7월 5일 잘라줍니다. 그런데 7월 6일 또 꽃을 피우길래 수자는 좀 쉬어도 된다고 합니다. 7월 7일 안베르즈는 그게 뭔 소리래유 라고 하면서 또다시 와장창 꽃을 피웁니다. 안베르준을 보면서 침이 마르도록 장미를 칭찬했건만 얘 약간 흑장병인데 조금 달라. 양상이 흑장병이 처음에 이렇게 꽃까지 번지진 않거든. 장미에 대한 짤막한 지식으로 보건대 흑점병 아니면 녹균병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굳이 흑점병인지 녹균병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못이 되었던 이 녀석들은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치명적인 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잎에 반점이 생기면 그냥 흑점병 대접을 해줍니다. 그 대접은 열심히 잘라서
멀찍이 격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방제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살균제도 섭섭치 않게 주었건을 아무래도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겨울에도 흑점병균은 얼어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이 속 편하지 말입니다. 이 녀석은 일본 장미 록산느입니다. 2023년 4월에 심었는데 아직도 요만합니다. 누가 보면 지피식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꽃이 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꽃은 피지 않고 꽃잎이 마르고 있습니다. 잿빛 곰팡이병으로 의심이 됩니다. 햇볕에 타서 마르는 것처럼 보여도 손으로 만져보면 파스스 부서지지 않고 촉촉한 습기가 느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발병한 꽃에만 영향을 줄 뿐 장미 전체에 치명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얼른 얼른 커야 하니까 꽃을 잘라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라운 프린세스 마가레타, 4월에 흰가루병이라고 생각하고 칫솔질을 했는데 장미 흰깍지벌레라고 합니다. 하얀 점들이 가지를 덮고 있습니다. 이 녀석들 줄기에 붙어서 수액을 쪽쪽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장미가 점점 약해지다가 심하면 말라 죽을 수도. 요거 흑점병보다는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수자는 살충제를 쓱 뿌리고 열심으로 칫솔질을 해줍니다. 요놈들은 줄기에 붙으면 평생 움직이지 않고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칫솔질로 떨어진 녀석들은 다시 기어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녀석들의 게으름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수잔의 지혜로운 대처로 줄기가 깔끔해졌습니다. 그 정성에 힘입어 크라운 프린세스 마가레타가 짜잔 하고 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장미들은 2차 개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이드 오브 샬롯은 1차 개화를 방불케 합니다. 꽃도 예쁘고 새가지들도 쑥쑥 자라는 것이 정신이 한 개도 없습니다. 벤자민 브리지는 작고 귀엽게 2차 개화를 합니다. 로얄드달은 1차 개화 때보다는 그 미모가 덜한 것 같습니다. 데스 데모나 역시 2차 개화도 실망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르비는 올해는 꽃을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로얄 주빌리는 여전히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수잔의 칭찬이 멈추지 않습니다. 바르카롤은 늘 애처롭고 힘들게 꽃을 피웁니다. 여기는 강풍 상습 피해 지역이라면서 로얄 주빌리와 자리를 바꿔달라고 투정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부셀은 꽃 욕심이 무척이나 커 보입니다. 흔한 빨간색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이쁘지 말입니다. 예쁜 다시부셀을 예쁜 에키네시아가 가리고 있으니 울어야 할까요? 웃어야 할까요? 2023년 4월 8일 일본 장미 까미우가 수잔의 정원에 합류를 했습니다. 가련한 가지 사이로 신장지가 올라올 때는 아이가 생긴 것 마냥 심장이 쿵쾅대었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처음으로 꽃을 피웠을 때 아무리 장미의 생초보라고 해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까미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이 녀석은 일본 장미 알루마주였습니다. 그런데 까미우가 아닌 것에 충격이나 실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귀엽고 예쁘고 오히려 잘됨? 뭐 요런 느낌이 더 컸습니다. 2024년 6월 29일 내일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루마주는 아치를 덮을 생각이 1도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정원의 배치를 바로잡을 절호의 찬스. 그렇게 더 제너러스 가드너는 알루마즈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장마는 나쁜 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원 재배치의 기회로 역이용하는 수잔 정말 짱입니다. 이 집사가 뭘 또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바로 수박 받침, 양파망과 클립의 조합. 수잔이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키운 녀석들이라서 내심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먹을 자격이 생긴 듯한 뿌듯함이 밀려듭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제법 크게 자랐습니다. 이 집사는 수잔 이거 따볼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돌아오는 대답은 니 미친아! 6월 21일에 착가가 되었으니까 7월 말 8월 초까지는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냥 슬쩍?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 아마도 이맘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굣길 용맹함으로 똘똘 뭉친 이 집사와 친구들은 남의 수박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놈의 수박이 어찌나 유혹을 하던지 이들은 하나만 슬쩍? 어라? 안 익었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렇게 이 녀석들은 수박 다섯 개쯤을 가작을 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당에서는 밭주인 아저씨와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이 집사는 쿵쾅대는 심장소리가 마당까지 들릴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아버지의 날벼락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떠나고 싶었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도 다음날도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이 녀석 애플 수박을 따서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집니다. 수잔 몰래 방울토마토 하나를 먹으면서 애플 수막이 있기를 기다려봅니다. 그때가 되면 군에 간 짠아들이 휴가를 나온답니다. 경사가 쌍으로 덤벼드는 것만 같습니다. 병든 장미들 때문에 마음을 졸입니다. 다시 피는 장미들 때문에 허허 웃습니다. 물폭탄에 맞은 꽃들 때문에 속이 상합니다. 꽃들을 세워지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애플 수박을 못 먹으니 아쉬움이 큽니다. 짠아들이 휴가를 기다림마저 행복해집니다. 슬픔과 기쁨의 반복. 우리네 삶이라는 게 뭐 이런 거 아닐까요?